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단은 중대 분기점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 가입을 원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게 어쩌면 나름의 사태 해결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은 EU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기와 재정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직후에 나와서 뭔가 앞뒤깎기가 잘 맞아드는 상황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이슈가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국경에 미국 중심의 나토군이 배치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 같은 명분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토가 아닌 EU라고 하면 조금 상황이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유와 천연가스로 상징되듯이 러시아와 유럽이 경제적으로 깊숙하게 연결돼 있어서 나토 가입보다는 그만큼 충격이 약하다고 할 수 있고 러시아에게 나름의 선택권을 제공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카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출구를 찾아야 다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과연 어떤 방식으로 출구 찾기가 이루어질지 관심사입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서 전쟁 상황을 가장 생동감 있게 전해주는 통로는 그 어떤 기성 미디어가 아니라 트위터와 텔레그램 등의 소셜미디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기성 미디어가 아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생동감 있게 전해지면서 전 세계인의 주목을 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빅테크 매수세와 연결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광고 수익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기술주와 연동돼 있으니까 기술주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글, 트위터, 메타 이런 최근 하락세를 경험한 종목들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는 그런 카드인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의 대상 리플 SEC 소송은 이제 증거 종료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월 28일, 우리 시간으로는 3월 1일 엑스퍼트 디스커버리가 종료됩니다. 정식 재판으로 전환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합의가 이뤄질지 아니면 약식 재판으로 가든가 배심원 판결로 가든가 몇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빠르면 3월, 늦으면 9월 정도까지 소송에 대한 판결 시점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전쟁 리스크로 인한 자본시장 충격이 얼마나 더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시장을 흔들고 있는 이슈인 만큼 거시경제 관점의 차원에서 여러 이슈들 연결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에 6천억 원대 무기를 지원하기로 했다라는 결정은 EU 역사상 처음 있는 전쟁 군수 지원에 해당합니다. EU가 그동안 전쟁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금기와 비슷하게 여겨졌었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이게 처음으로 깨진 겁니다. 우르주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아예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지지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손을 잡는 이유를 꽤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우크라이나 시장을 유럽 단일 시장에 통합하는 과정을 밟아왔고 에너지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해왔다. 그들은 우리에 속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연결고리 가운데 하나는 에너지 협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번 전쟁을 일으키면서 핵 운운하며 막무가내로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큰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당장 에너지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전쟁을 묵인할 수도 없고 글로벌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지렛대 삼아 에너지 리스크의 완충 지점을 찾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그 과정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으로 석유와 가스를 수송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또는 그 주변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중요한 에너지 수송 국가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크라이나는 확인된 천연가스 매장량만 1조 세제곱미터가 넘고 규모로 세계 24위에 해당합니다. 추정 매장량까지 더하면 5조 4천억 세제곱미터의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에너지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매장된 가스를 개발하지 못하면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수요의 8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다소 이상한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셰일가스 매장량은 유럽에서도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고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에서도 셰일가스 개발은 서유럽 고객들을 위한 주요 수출 품목으로 육성해왔습니다. 원래 크림반도가 자리한 흑해 지역에 어마어마한 천연가스와 석유가 매장돼 있는데 이건 잘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가 2014년에 강제 병합을 해서 꿀꺽 먹어버렸습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는 아직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가 강한 에너지 자원국가 가운데 하나로 바라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기회만 되면 우크라이나 진출을 시도해왔습니다.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이런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낮은 수준이든 높은 수준이든 에너지 리스크에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고강도 금융 제재에 동참하면서 아예 프레임을 바꿔서 러시아 니들이 유럽으로 에너지 수출하고 싶어도 이제 우크라이나가 수송관 닫아버릴 거야 니들 됐어 이제 뭐 이런 시그널을 던진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수출 물량이 감소해서 가격이 급등하면 경제 상황 자체가 악화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러시아만 바라보면서 우리 국민들 난방비 어쩌나 이런 걱정만 하면서 멍때리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EU 차원에서 전례 없는 결단을 내리면서 아주 명확한 시그널을 러시아를 향해 날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라는 최악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는 나름의 타협의 여지를 줄 수 있습니다. 유럽과는 에너지와 원자재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강하게 묶여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물꼬만 잘 트면 서로 더 얼굴 붉히지 않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 여지가 미국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스위프트 퇴출 결정이 내려지면서 루블화 가치가 직접 30%나 폭락을 했고 뱅크런이 현실화하면서 러시아로서 이제 자국민들 죽어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마냥 지금 상황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형국도 아닙니다. 더욱이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이 푸틴 대통령이 측근들의 지지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방 제재로 측근들의 돈줄이 조여지면서 불만이 커지고 결국 푸틴의 입지를 위협할 수도 있을 것이다. 뉴욕타임스의 보도 내용입니다. 특히 돈바스 지역 분리독립 승인 이슈와 관련해서 푸틴과 측근들의 회의 장면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전국에 방송이 됐는데 이 자리에서 자신의 측근이자 대외정보국장인 세르게이 나리시킨이 독립 승인과 관련해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자 소리를 지르면서 공개적인 망신, 모욕을 주기도 했습니다. 측근들의 반대에도 독단적인 전쟁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쿠데타 연구의 권위자인 해밀턴 대학의 에리카드 브루인 교수는 엘리트 관료들은 독재자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의 지지를 얻는 것은 권력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스는 관료 한 명이 공개 모욕을 당했다고 해서 당장 푸틴 대통령의 측근들이 반발하거나 항명을 하진 않겠지만 측근들과의 관계 경색 신호는 이래저래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내부 권력구조 안에서도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이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같은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이번 전쟁의 출구는 예상 밖의 계기를 통해서도 마련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대신 유럽연합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모습으로 상황이 어느 정도 변화가 이뤄졌고 내부적으로 균열이 포착된 푸틴의 상황에 있어서도 무력 공격을 더 강행해가면서 키예프를 접수할 경우에 당장 유럽연합 군대와의 전면전이 벌어지고 이후에는 미국의 파병을 통한 사실상의 3차 대전 양상으로까지도 번질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손익을 따졌을 때 이 같은 상황은 그 누구에게도 이득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유럽연합의 압박은 그래서 더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에 있어서 약이 될지 아니면 독이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나름 괜찮은 카드 하나가 등장한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자본시장 전반이 타격을 받으며 출렁이는 가운데 빅테크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배런스 보도 내용을 보면 글로벌 에큐티즈 리서치의 애널리스트 트립 초드리는 지금의 상황이 일부 기술 기업들에게 예상치 못한 순풍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초드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메타와 트위터, 알파벳의 매매량이 3에서 5% 수준으로 증가했다라면서 모두
강력 매수 등급을 매겼는데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소셜미디어에서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정보를 얻어가고 있다라며 성장세를 낙관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만큼 광고 수익이 증가할 거라는 점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저 개인만 하더라도 트위터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고 우리나라 미디어들에는 한참 뒤에 보도된다라는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성 미디어들이 보여주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시민 개개인이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창을 통해 실시간으로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접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중심에 트위터와 페이스북, 구글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빅테크 기술주와 비트코인이 동조화 현상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 만큼 빅테크들의 선전이나 그 가능성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기술주 신규 진입을 노리고 계신 분들은 그 흐름들 잘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은 투자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월의 마지막 날로 접어들었으니까 리플 소식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월 28일, 한국 시간으로 3월 1일, 드디어 리플 SEC 사건의 디스커버리가 종료가 됩니다. 참 지루하게 여기까지 이어졌는데 일단 이제 곧 이번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전환이 될지 아니면 그 전에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질지 이게 결정이 됩니다. 합의로 후다닥 재빨리 정리되면 가장 땡큐지만 그게 아니라 정식 재판으로 가면 상황이 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정식 재판으로 전환되더라도 양측이 약식 판결에 합의를 하면 한 달 정도 안팎의 시간 안에서 소송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스커버리를 통해 수집한 증거를 놓고 양측의 브리핑을 듣고 판사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통상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쪽이 약식 판결을 신청하기 때문에 리플 측 입장에서는 당연히 약식 판결을 신청할 것으로 보이고 문제는 SEC의 반응입니다. 일단 시간 끌기로 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또다시 지리한 법정 공방의 시간이 이어질 수 있게 되고 배심원 판결로 가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빨라도 석 달, 길어지면 여섯 달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만큼 상반기는 그냥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이면서 리플 측의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소송이 8월에서 9월 사이에 정리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물론 배심원 판결로 가게 되면 리플 측이 유리합니다. 배심원의 의견이라는 것이 여론의 방향성과 궤를 함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리하면 가장 좋은 카드는 양측의 극적인 합의, 그게 아니라면 3월에서 4월 사이에 약식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고 이것도 아니라면 8월 전후 시점에서 배심원 판결이 내려지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SEC도 쪽팔림을 당할 만큼 당했고 리플도 생태계 확장에 가속도를 내는 게 중요하니까 적정선에서 이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면 뭐 서로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너무 길어지지 않고 조만간 의미 있는 결론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